아, 이거 뭔지 조금 기억나는데. 네, 살짝 기억났어. 살짝. 일단은 저기 핑 찍힌 곳으로 이동해보자공. 오, 네네네네. 기억이 난다. 이거는 한번 해봤었죠. 잘 기억하고 있어. 되게 독특해가지고 잘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에요. 하나만 먹었는데 효과가 만만디. 와우. 명상 타임. 제기는 자고 있고 도토리. 정말 아 얘 싫은데. 아니 도토리. 멍청하게 지나가다가 육식공력을 깨워서 닭을 맞게 생긴 이 도토리가 저한테 들러붙어요. 이걸 호위하는 퀘스트가 되겠습니다. 아 참 너무 싫다. 아니 왜 이렇게 안 맞아. 와 제기 무빙과 대단한데. 싹 잡았다. 얼라 없어졌네. 이거 뭡니까? 오, 다 없어졌네. 아 이번엔 9번이야? 오케이.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뭐냐? 뭐냐? 띵. 호위 퀘스트. 호위 퀘스트. 띵. 네, 기면족이래. 기면족. 난 고양이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. 기면족. 이번에는 9번. 이번엔 뭐 또 바나나한테 둘러싸였을까? 골딱지 아픈 녀석이로고. 일단은 졸졸졸 가보고 있어요. 아 바나나. 잉. 자 바나나. 자 이번엔 또 어디야. 어디로 갈지 조금 미리 예측을 해볼까. 물속이겠지. 물속. 물속이 틀림없어. 2번이네? 알았어. 틀렸구만. 또다시 쪼르르 가가지고 에스코트 해줍시다. 에스코트 캠프까지 데려다 주자. 너 뭐 이렇게 많아. 좋은 방법이 있지. 저 녀석이 어그로가 잘 먹거든요. 이를 이용해서 으아! 물러가라. 썩 물러가라. 오! 겁나 시원해. 좋아. 아이 안먹어. 이거 이제 똥이야 이제. 먹을대로 먹었다. 진짜 됐다. 끝. 제기 파티였습니다. 제기 파티. 뭐 이렇게 많냐. 아 이번엔 캠프로 돌아오래요. 알았어. 캠프. 자, 이 퀘스트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 요 도토리 자식을 잘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. 이제 튼실한 부활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. 튼실한 건지 안 튼실한 건지. 에이 야 놈. 아
무능한 녀석. 제기 같은 거 혼자서 잡았어야지. 모래 보행자님 반갑습니다. 이게 아마 몬스터 헌터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그래픽이 좋지 않을런지. 본가 쪽에서요. 온라인은 제외.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 틀리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픽적으로는 문외한이라서 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정말 좋네요. 왜 그래픽이 퇴보하는 건지 애석해. 재밌나봐. 녀석의 재롱이 너무나도 재밌어. 야, 정말 그렇게 생각이 돼. 어, 뭐지? 뭔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못 봤습니다. 이거 뭡니까? 뭔가 새로운 메뉴가 발생했는데 이게 뭐지? 모르겠어. 이거는 이제 천천히 알아봐야 되겠어. 이게 뭐지? 이거 교획선 선장님이 또 뭐 해주는 것 같은데요. 잘 모르겠습니다. 뭡니까? 일단 나가. 와 비싸다. 난 싸구려 이거 해야 되겠어. 됐다. 됐스. 곡괭이 한 개랑 이렇게 두 개. 교역선의 항해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항해 계획? 이거는 어떻게 뭐 하는 거지 그러면은? 항해 계획? 이게 뭐예요? 길게, 짧게. 그 짧은 단위잖아. 길게 짧게? 뭐지? 이건 뭐예요? 이걸 읽어주세요. 항해 계획. 도대체 뭐 하는 기능인지 좀 일단 알고 넘어가고 싶습니다. 이게 뭐지? 소재를 늘리는 건가? 글쎄, 도저히 모르겠네. 항해?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. 그렇다면은 혼자 알아봐야 되겠구만 이건. 좀 뭔가 메뉴 같은 거 좀 익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이제부터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. 그랬던 것 같아요. 방금 근데 내가 뭘 건드린 거야? 잠깐만. 따라오게 만든 건가? 따라오지 마!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따라오게 할 수도 있고. 데려가는 거는 본인 마음. 오케이. 같이 가자. 자, 이제 삼성 퀘스트가 좌우지간 우리, 잭간이, 여자식을 구해줌으로써 삼성 퀘스트가 열렸습니다. 크로페코! 이야, 프로기! 그리고 뭐 이상한 벌레 12마리 이런 게스트가 나왔네요. 이건 이제 내일부터 차차차차 잡아보기로 합시다. 오늘 몬스터 헌터 트라이 지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잠깐만. 근데 세일을 해가지고 세일을 좀 사둬야 되겠네요. 잠깐만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값 세일이야. 이렇게 좀 사둬야 되지 않겠어? 넌 돈 없어서 안 돼. 돈 아껴야 돼요. 아껴야 돼! 안 사도 돼. 자, 인사는 언제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최적이지. 제스처! 가져와. 손 흔들기. 이젠 손 흔들기가 뭔지 알고 있어. 자,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화질 모논이라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. 자, 한동안은 트라이즈로 냅다게 내달려보자 이거.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길. 바이바이. 안녕히 주무시고.